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통회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사람들을 물리치지 않으십니다. 이제 우리들의 죄를 이루치고 고백합시다.
주일을 허락하시고 성년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2021년도에도 우리에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시간을 선물하여 주시고 건강 주시고 가정과 교회와 삶의 자리에서 복된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험난했던 여러 시련의 순간에도 실족하지 않도록 믿음 주시고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1년을 시작하며 올려드렸던 우리 기도 제목과 다짐을 돌아보며 고백합니다.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호람대우를 생활하고자 했으나 의무감으로할 때도 있었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 절박한 삶의 요구를 올려드리기에 열중했고 기도의 지경을 넓히지 못했습니다. 삶의 무게를 핑계로 맡겨주신 사명을 소홀히 했고 형편을 이유로 이웃의 아픔을 외면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오니 긍휼히 여겨주시고 크신 사랑으로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2해 동안 우리의 삶을 위협하고 있는 감염병에서도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잠시 일상을 회복하는 듯 했지만 변이 바이러스의 위협으로 인해 환자와 사망자가 늘어나고 의료진들은 지쳐가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피해와 고통이 감내하기 힘든 상황이 되었으며 사회적인 갈등도 커져가고 있습니다. 정부는 여러 정책을 마련하고 방역 당국과 의료진들이 헌신적인 노력을 다하고 있지만 감염병의 기세를 꺾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간구하오니 긍휼히 여겨주시고 권능의 손길을 펼치시어 질병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고통받고 지쳐가는 우리들 보호하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궁정교회를 111년 동안 사랑과 은혜로 인도하여 주셔서 구원의 방주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2021년도에는 하나님의 창조세계를 섬기기 위한 노력과 지역의 아픔을 돌보는 교회로 거듭나기 위한 사역을 시작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속되는 감염병의 엄중한 상황에 예배도 교제도 사역도 모두 위축되어 있음을 고백하오니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과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고 우리가 예배와 믿음과 사명을 회복하도록 은총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강회를 통해 새로운 다짐을 올려드린 것과 같이 예수님을 본받아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 묵상과 함께 기도에 부응이 일어나게 하시고 속회와 선교회와 기관들이 회복되어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본받아 힘써 복음을 전파하며 지역의 아픔과 어려움을 잘 살피고 돌보는 교회 되게 하시고 새롭게 3년을 함께 동역할 비전교회들과 필리핀 잠방기타 교회와 태국 후아이 선교회를 꿈꾸고 동역하는 사역도 잘 감당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영광 돌리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맡기신 담임 목사님과 목회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영과 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된 말씀과 사역을 통해 궁정교회와 지역에 생명수가 넘쳐흐르고 복음이 전파되게 하옵소서. 신방할 때도 동행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위로와 치유와 믿음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질병과 부상으로 치료받던 성도들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직 치료 중인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권능의 손길로 치유하여 주셔서 속히 회복되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어려운 시간을 담대히 이겨내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가 찬양을 올려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령 충만함과 건강 주시고 아름다운 찬양으로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삶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룩한 찬양이 되게 하옵소서. 헌금과 안내위원으로 강단 장식으로 예배를 준비하는 성필들도 기억하여 주시고 전심으로 준비하고 드리는 모든 사역을 기쁘게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문재인 대통령과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지만 지치지 않고 남은 5개월 동안 국정을 운영하고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지도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대선을 준비하고 있는 후보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유력한 후보들도 국민들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지도자들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이 차기 대통령과 지도자들로 부름받고 하나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한민국을 세워가게 하옵소서. 북한 동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김정은 위원장 집권 10년 동안 형편이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김 위원장과 지도자들이 주님을 영접하고 회개하게 도와주시고 국제사회와 대화하며 협력하여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랫동안 예배가 끊어진 땅에 복음이 전하지도록 역사하시고 성인의 소망을 품고 함께 노력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실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을 깨닫게 하옵소서. 주신 말씀이 새해를 준비하는 우리 삶의 표준이 되고 삶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옵소서. 올려드리는 송년주일 예배를 통해 삼위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며 말씀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여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2022년도 우리 가정 기도 카드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성하셔서 다음 주에 오실 때 예배당 뒤편함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주보 별지로 이렇게 카드를 넣어드렸습니다. 1년 동안 보관해서 담임 목사님과 중보 기도대가 함께 성도들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중보 기도 대원으로 팀원으로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변혜영 권사님께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카드 제출이 어려우셔서 곤란하신 분들은 강경 목사 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보 또는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주시고 메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연말정산 기부금 납입 확인서가 필요하신 분들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하늘 양식과 속회 공과를 판매 중에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사무실에서 구입하시면 되겠습니다. 2022년 1월 예배 및 봉사위원 안내입니다. 안내위원과 헌금위원은 주보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화면을 통해서도 확인해 주시고 안내위원 먼저 좀 보여주시죠. 네, 너무 앞서서 먼저 넘겨졌는데 확인해 주시고 한 달 동안 잘 섬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밖에 교제 소식입니다. 구역인사위원회 부단임 목사 및 수령 목회자 임면에 관한 의결입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궁정예배당 찬양대석에서 있습니다. 의사 전족수 12명을 채우지 못하면 의사 진행이 어렵습니다. 우리 인사위원분들께서는 꼭 참석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2022년 예산을 위한 소위원회 모임이 오늘 구역인사위원회 마친 후에 이어서 궁정예배당 찬양대석에서 있습니다. 2021년 성경통독자 명단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통독을 하신 분들께는 문화상품권을 드립니다. 이 시상은 지난번 여러분들이 제출해 주셨던 성경통독, 하반기 성경통독 체크표하고는 별도의 시상입니다. 올 한 해 1년 동안 성경통독을 완주하셔서 사무실에 말씀해 주신 분들입니다. 꼭 확인해 주시고 사무실에서 문화상품권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우리 정명환 변사 또 우리 최화진 사모님이 작년 4월 마지막 주에 우리에게 부임하시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은혜 가운데 만나게 되었고 다음 사역지를 준비하며 떠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 그동안 코로나 상황 속에 있었기 때문에 만남이 잘 이루어지기 어려웠을 것이라 생각하면서 아쉬움도 있습니다. 하나, 우리 그동안 초등부 또 일대 제자 양류 또 올해 내년도 소랑대오 또 요랑 아주 성실하게 잘 준비해 놓고 이제 31일까지 성부영신 예배까지 우리와 함께 사역을 하고 마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리면서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정명원 전사 인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많은 사랑을 받고 가는 것 같습니다. 참분한 분 다 너무 감사드리며 다 찾아뵙지 못하고 인사드리지 못해서 여기서 이렇게 인사드리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다른 발걸음을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너무 감사드리며 또 뵐 때 좋은 모습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박수를 격려해 주세요. 선물을 준비했는데 깜빡했고 못 가지고 올라왔는데 우리 초등부 예배가 있어서 들어가시고 박수로 선물 대신한 걸로 하고 선물은 예배 끝나고 제가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박수 한번 다시 하겠습니다. 이어서 청년이 미국 대학으로 교환학생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원준 권사님, 유혜진 권사님의 장녀 우리 이지수 청년입니다. 교환학생으로
어디 이승락 권사님, 최민기 장로님의 어머님 되신 이승락 권사님께서 손뜨개질로 수세미를 직접 짜셔서 교인들과 나누시려고 기증을 해주셨습니다. 이따 예배 마치시고 하나씩 가져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건강하시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다른 전할 소식 없으시면 교회 소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성경 공독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합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함께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시는 동안 열두 제자들 외에도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그러나 그들이 주님을 따른 동기는 이기적인 동기였기 때문에 대부분 실족하여 예수님 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물론 제자들도 부분적으로 실족하기도 하였고 그들 역시 이기적인 동기가 없었던 것은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그들은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나고 다시 배우고 다시 깨달으며 예수님의 사역에 가장 온전한 계승자로 남아있게 된 것입니다.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고 떠나야 하셨던 예수님은 이제 남은 제자들이 이루어가야 할 하나됨, 제자들의 보전, 그리고 그들이 진리 안에서 거룩해지기를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마지막 기도로 예수님은 모든 세대에 걸친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를 하신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지금 우리를 위한 중보 기도를 하신 것입니다. 주님의 마지막 중보 기도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20절에 내가 이 사람만이 아니라 라고 곧 제자들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을 위함이니이다 라고, 즉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함께 전한 제자들로 인해 예수를 믿고 따르게 된 믿음의 사람들 곧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무슨 기도를 하신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먼저 성도들의 하나됨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됨을 위하여 21절과 22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과 같이 우리가 하나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되게 하려 합니다 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즉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으므로 두 분은 서로 하나로 존재하며 하나로 일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요한복음 10장 30절에 하신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시다라고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셨던 것이고 그리고 앞에서 제자들을 위해서도 동일하게 하나됨을 위하여 기도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믿음의 성도들 즉 교회도 제자들처럼 하나되기를 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하나됨과 성도인 우리들의 하나됨의 기도는 사도바울의 사역 속에서도 구체적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사도바울의 사역의 큰 주제 중 하나가 하나됨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든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 빌립보서 2장 2절에서도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유대교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 간의 끊임없는 갈등, 서로 다른 가치관과 은사, 그리고 믿음의 강함과 약함으로 오는 교회 안에서의 여러 갈등과 분열로 오는 내용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과 십자가로 하나됨을 추구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 안의 갈등 그 자체가 문제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제자는 성도는 교회 공동체는 갈등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됨을 이루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과 십자가를 통해서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나뉜 것을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화목하게 하는 하나됨을 이루어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산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라고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곧 하나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주님과 함께 죽는 것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근거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하나님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그리고 바로 그 십자가의 사랑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다시 깨닫게 된 것입니다. 돌아보십시오. 멀리가 아니라 다른 곳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아니어도 성도님들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억울하고 답답하고 뛰쳐나가고 싶고 뒤집어 엎어버리고 싶고 확 한번 달려들고 싶고 그냥 나몰라라 하고 싶은 일들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자기의 감정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자기의 생각을 피 묻은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고 자신의 의지를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비로소 주님 때문에 견디고 주님 생각하고 돌아오고 주님과 함께 다시 감당하는 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회복해가고 연합과 일치를 이루어갈 수 있었던 시간입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의 긍휼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배워가게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들의 지나온 올 한 해도 그런 시간들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주님은 그래 내가 안다 내가 너를 다 안다 라고 하시면서 우리의 등을 두드려주시고 안아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손을 잡아 이끄시며 함께 주의 길을 여기까지 걷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어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목적을 21절 하반절에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성도, 즉 교회는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하나 되신처럼 교회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 세상을 믿음으로 이끄는 사역을 감당하기를 원하시어 하신 기도심이십니다. 예수님은 공동체 안에서 하나됨을 배우고 누리며 그 하나됨을 가정에서 사회에서도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하시어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2절에 내게 주신 영광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라고 하십니다. 즉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영광을 제자들 그리고 성도들 역시 아들의 그 영광을 소유하게 되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은 순환과 겸비를 통해 나타났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물론 지상에 계시는 동안 예수님은 수없이 많은 영광이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정말 결정적으로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리고 부활과 승천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은 절정에 달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고 또 영광을 받으셨던 예수님은 당신을 따르는 제자들도 그리고 지금 여기서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 그리고 교회 공동체도 그 영광을 받고 누리게 하신 것이고 예수님은 그것을 위해 기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2장 12절에서 참으며 또 왕께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요 곧 그대 받아들일 영광은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의 도를 따를 때 성도는 영원히 왕노릇하는 영광과 사랑 가운데 거하는 축복을 얻게 되는 것이. 따라서 믿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형벌이 아니라 제자의 사명이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임을 드러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를 위하여 주님은 또 중보하며 기도하십니다. 24절을 보십시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게 해달라고 중보합니다.
사실 예수님이 이미 11절에서 세상에 더 오래 있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임박한 십자가의 순환과 영광을 예고하셨습니다. 따라서 나 있는 곳이란 이 세상 그 어느 곳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 천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어체자들도 그리고 성도들도 당신이 계신 곳 천국에 오게 해달라는 영생을 위한 기도를 하신 그래서 이 기도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그리스도의 뒤를 쫓아 고난에 동참하라는 뜻이기도 하고 또한 그 고난 뒤에 있을 영광에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송년주일을 맞이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한 해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리며 감사할 때 때로 목사로 그리고 성도들 간에 그리고 맡겨진 사역을 감당하면서 어려움과 시험을 당하기도 하였을 것이고 또 질병과 재난과 소송과 일터와 진로의 문제와 관계 등으로 견디기 어려운 시간을 지나와야 했던 성도들의 삶의 자리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런 시간 속에서 이 한 해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를 승리하게 해주셨고 또 주님을 닮은 중보 기도자들의 기도로 우리를 승리하게 해주셨음을 생각하며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순간순간 자신의 상처, 자신의 감정, 자신의 생각에 묶여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보지 못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였던 연약한 모습이기도 하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제 안에 이런 모습들을 보며 회개하며 성년 예배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또 올 한 해는 어느 해보다 유난히 많은 성도들을 하나님 품에 보내드려야 했던 한 해였습니다. 장례를 진대하면서 성도를 떠나보내는 아픔을 마주할 때마다 아버지를, 어머니를, 남편을, 아내를, 자녀를 떠나보내는 가족들의 아픔을 헤아려 보았습니다. 아프고 안타깝고 그립지만 천국으로 보내며 믿음으로 환송하는 성도들의 소유한 천국 영생을 만나면서 감사를 드렸습니다. 이는 오늘 말씀에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게 해달라고 하신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들으신 기도처럼 이별을 마주하는 성도들이 소유한 천국 바로 영생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마지막으로 드시는 기도가 바로 이런 우리를 위한 기도였음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난 한 해를 돌아보십시오. 어느 것 하나 주님의 마음, 주님의 손이 닿지 않는 것이 없었던 올 한 해가 아니었습니까? 베풀어 주신 주의 은혜를 헤아려 보십시오.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기 전 마지막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 주님의 간절한 마지막 기도 제목 하나된 그리고 누릴 영생이었어요. 서로의 다름 속에서 십자가를 통해 이루어지는 하나된 다양한 생각과 다양한 환경과 다양한 처지에서 성도들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차별이 아닌 차이로 틀림이 아닌 다름으로 바라보며 화의 구동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지혜자는 133편 1절에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니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라고 노래하였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깨닫게 되고 세상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게 될 것입니다. 한 해를 보내며 주님을 예배하는 우리는 지금 시기와 미움과 교만함과 위선에서 떠나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리에 머물러 계십니까? 주님은 우리가 이 모든 악에서 떠나 하나 되기를 기도하시며 그런 우리에게 천국 영생을 소유하도록 기도하십니다.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기 전 마지막으로 하신 기도는 성도의 또다시 시작을 위한 기도입니다. 송년주일에 주님을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창궐한 코로나 속에서도 경쟁하며
이기고 앞서가고 많이 가고 빨리 가기 위해 달려가면서 하나됨을 누릴 수 없는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는 마지막까지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됨의 사명과 영생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이루어가는 하나됨을 통하여 우리가 소유한 영성을 통하여 세상과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주님으로 인해 우리도 믿음으로 승리하였습니다. 승리한 우리 성도들이 하나됨을 이루어 그 하나됨이 가정에 흘러가고 사회에 흘러가 하나됨을 만들어낸 삶을 살아가고 우리가 소유한 영성을 통하여 오늘도 병들고 아파하고 신음하는 세상을 치유하고 회복하며 세상을 살리는 구원을 구원하는 삶을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결단은 송년주일을 맞아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한 해를 거룩하게 장식하여 갈보리하는 송년주일 예배를 통해 지금까지 베풀어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무한하신 은혜의 감사와 찬송과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금년에도 여러가지 힘들고 어려웠던 일들을 만났지만 고비마다 한량없는 주님의 십자가 은혜로 인내하게 하시고 감당케 하시고 회복시키시며 주님 주시는 행복과 기쁨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한 해 동안 주님 안에서 우리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주님의 날개 아래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심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원하옵기는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죄악된 모습을 주님의 풍성한 긍휼을 따라 모두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해도 우리 교회에서 봉사하는 자로 섬기는 자로 충성하며 애쓰고 속한 이들에게 주님의 따뜻한 위로와 사랑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정명환 전사의 내일을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셔서 가는 길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이 땅에 하나님의 희망을 이루어가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지수 청년이 미국 연수 가는 모든 과정에 우리 주님이 동행하시고 성공적으로 잘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들이 모은 곳마다 임마누엘이신 주님이 함께하시어 치유와 회복과 평화와 사랑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생일을 맞이하는 우리들에게 주님의 간절한 기도, 하나된 영생, 이 말씀을 마음에 담고 세상을 향해 나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 함께해 주셨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성년주일에 성년주일이기까지 우리의 건강과 삶의 자리를 지켜주신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돌리면서 우리 성년주일 건강하게 지내시고 성부 영신 예배 때 우리 또 반갑지만.